디프린사이드 오늘은 조충은 순천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순천시에 참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프랑스 낭트 시립예술대학 순천시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하면 문화, 예술, 특히 네. 미술 교육에 아주 세계적인 메카죠. 프랑스의 미술대학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 낭트 시립대학은 1904년도에 개교를 했으니 100년이 넘는 전통이 네.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베스트 5 안에 드는 아주 굉장한 학교입니다. 네. 그 학교가 이제 순천만 정원에 분교를 설치하게 되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 학위학서를 쓰므로 해서 내년 3월 달에 분교가 오픈하게 됩니다. 네. 낭트 시립예술대학을 유치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낭트 시립대학이 이제 새로운 총장이 바뀌면서 국제화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국제화를 선언하면서 세계 세 군데 분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세네갈, 그리고 아시아 존의 한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 상당히 작년부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뭐 동경을 검토했다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검토하는데 한국에서는 상당히 경합이 셌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전문 우리 미술대학도 그에 투자를 하려고 했고 수원에 있는 모 대학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그랬는데 저희 순천시는 그동안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생태화, 대한민국 생태의 수도라고 했던 그 목표에서 이제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 도시로 가는 그런 길목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 장점을 얘기했죠. 네. 미술을 하면은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 속에서 미술을 한다면 더 의미가 있겠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네. 해서 마침 저희한테 그 많은 경쟁을 뚫고 저희가 선정이 된 건 우리 순천에 앞으로의 문화와 예술과 함께하는 생태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흔히들 대한민국에 분교 나온다면 한국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여기서 졸업장을 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이 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생들의 국제화를 위해서 이제 순천이 그 학교의 하나의 이제 분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거기하고 저희 협약을 했는데 낭트 시립대학의 신입생이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오리엔테이션을 매년 순천에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100명 정도 신입생이 순천에 와서 한 달 정도 그 낭트 시립대학의 모든 것을 익히는 그런 과정을 순천에서 한다고 봤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낭트 대학생들, 낭트 대학의 미술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모습도 그리고 실습하는 모습도 가끔은 또 걔네들이 그 정원 안에서 순천 시내에서 전시를 한다든가 하면은 뭐 작게는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인들 네. 그리고 크게는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더 심도 높은 미술에 대한 그런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이 순천시가 365일 축제가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순천에는 국가정원 제1호 순천만 정원이 있죠. 네. 저희는 이 순천만 정원을 단순하게 꽃과 나무가 있는 그저 구경거리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만 정원이 갖고 있는 테마를 이용해서 네. 축제화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 전략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봄에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은 벚꽃 축제라든가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봄철은 해나가고 또 여름에는 물 축제를 통해서 또 테마를 가지고 가고 가을은 우리 순천만의 자랑인 갈대 축제라든가 네. 또는 교향악 축제라든가 뭐 동물 영화제라든가 네. 이런 걸 가지고 가을을 메꾸고
겨울에는 별빛 축제라든가 해서 테마를 가지고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365일 축제가 있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하다 보니까 순천에 이제 마이스 산업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데 네. 각 부처, 각 그 분야에서 여기 와서 축제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엊그제는 저희하고는 상관없죠. 뷰티 페스티벌이라고 전국에서 피부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들이 와서 거기서 축제를 하는 걸 보고 우리의 365일 축제 도시, 365일 각 테마를 축제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우리 작게는 우리 순천의 지역 경제를 위한 것도 되지만 제2로 국가정원의 테마를 살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축제할 때마다 느끼는 게 공연이 상당히 힘듭니다. 네. 프로를 초청하면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아고라 순천이라고 순천에 있는 아마추어 이 기능자들을 자원봉사식으로 지금 구성해라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원에서 가서 축제 때마다 아주 분산돼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프로가 와서 하는 것보다 더 풋풋하게 잘 즐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의 365일 축제 도시 프로그램은 아마 이런 종합적인 순천의 경쟁력으로 아마 잘 선곡되리라고 봅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까지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축제였는지 설명하고요. 성과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 작년부터 시작했던 푸드아트 페스티벌입니다. 그건 저희는 내용적으로 저희는 참 야심찼습니다. 네. 새로운 축제 문화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리고 축제를 이제 대한민국 그 대표 축제로 가는 방향을 잡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축제 세계화도 우리 한국에서 만들자. 뭐 이런 큰 뜻을 가졌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푸드 아트 그러니까 음식과 문화인데 음식은 그저 축제하면은 그냥 포장마차집에 즐비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네. 순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순천이 가지고 있는 맨사를 보여주는 그런 푸드를 하자. 그래서 순천이 또 닭구이라든가 짬뚜거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하는 그런 과정을 하자. 네. 그래서 네. 푸드고요. 아트는 이제 우리 순천의 전통적인 문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정말에서 제가 3일 동안 보면은 37만 명이 왔어요. 3일 동안. 오, 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축제를 하는데 거기 오시는 시민들, 뭐 관람객들이 그저 관람객이 아니라 참여하는 축제가 되더라고요. 같이 뭐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가족끼리 현장에서 춤을 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축제 모양을 그저 그냥 누구 공연을 보면서 사람을 모이는 축제에서 떠나서 네. 이제 시민이 같이 하는 네. 그리고 그 시의 특색, 그냥 순천으로 보면 음식 자랑. 네. 이걸 통해서 테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축제에 그런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는 한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게 순천의 원도심을 재생하는 도시 재생 네. 프로그램도 이번 축제를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네.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도시 재생의 형태 그리고 앞으로의 그 효과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봄꽃 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관람객이 얼마나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달 동안 열렸습니다. 한 달 동안 대충 한 130만 정도 왔습니다. 네. 굉장히 대박을 터뜨렸죠. 그런데 네.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천만 정원 꽃과 나무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봄의 특징을 가진 그래서 튤립의 향연, 유채꽃의 향연 이런 걸로 해서 각 꽃마다 테마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했었는데 정원하면 봄이 최고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여왕을 그 특색을 전국의 국민들한테 소개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웰니스 관광 25선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웰니스 관광이 어떤 건지 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해서 전국의 25개 웰니스 관광으로 지역을 선정했죠. 네, 우리 순천은 자연과 숲 분야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말 네. 관광이 그저 가서 보고 먹고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을 치유하는 치유 관광도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보면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하고 뭐 하는 건강 관리에 필요한 관광지로서 선정한 게 웰니스 관광인데 네. 저희 순천은 작년서부터 벌써 1년 전서부터 헬스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 가지고요. 1박 2일 순천의 건강 음식 먹고 순천 정원을 걷고 하면서 혈압, 당뇨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정원의 관광을 통해서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중앙정부가 지정한 웰스 관광은 네. 저희 순천으로서는 아주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일 겁니다. 네. 네. 순천시가 계획한 사업 또 축제들 다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